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하는 삶이다. 계를 가지고 윤리와 도덕과 질서와 진실, 그것을 지키면서 공부하는 삶이다. 수행하는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학처다. 아, 처라고 하는 뜻이 사는 일, 산, 삶. 뭐 우리는 참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수학처라고 하는 것을 환경 공부로 해석하면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약상직의 수학처에 만약 항상 개를 가지고 수학하는 삶이라면은 정릉구족 제공득이다. 거기에 모든 공덕이 구족되게 돼 있어요. 뭐 어디 따로 가서 공덕을 구족하겠어요. 저절로 이치를 알게 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인과의 눈을 뜨게 되고 오늘 어떤 거사님이 저 경주에서 오셨는데 과자를 여러분들에게 공양 올리려고 지금 사다 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내가 맨날 떡만 얻어먹고 가니까 영 이게 빚지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맷꼽질로 갚을 텐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나중에 이자까지 갚는 거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이렇게 좀 갚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디 누가 그거 가르쳐서 그렇게 되겠어요?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숙이 된 거야. 저절로 성숙이 되는 거야.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인천서 오시는 거사님도 있고 한데 오늘은 또 서울서도 오신 신도님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이제 오는데 야 내가 만약 그런 거리에 있다면은 하기사 젊을 때는 뭐 불운 천리하고 공부하러 다니긴 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올 수 있을까? 참 신심이 장하시다. 참 신심이 큰 힘이 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게 수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그 환경 공부의 삶 속에서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인과이시 저절로 알게 되고 공덕 닦는 길을 저절로 알게 된다. 개는 개발 보리 보니요 개 지계라고 하는 개는 질서 윤리 도덕 정직 이러한 것은 능히 보리를 개발하는 근본이 되고 깨달음을 개발하는 깨달음을 여는 근본이 된다 그 말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근본이 되고 학식 은수 공덕지다 그랬어요. 거기다 별을 세 개나 달아놨는데 학이라고 하는 거 개학 지계 수학이라고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수 공덕지다. 공덕의 땅을 부지런히 닦는, 갈고 닦는 것이다. 공덕의 땅을. 공덕의 땅을 뭐 어디 뭐 요즘 뭐 도시 사람들 뭐 어디 가서 땅을 갈라고 싶어도 바산떼기가 있습니까? 아파트에 사니까 뭐, 흙한지 만질 기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우리 공부하는 이 일이 학시 근수 공덕지. 기가 막히잖아요. 학수 근수 공덕지. 학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는 일 특히 그 가운데서요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회도 유치원 생으로서도 공부가 있고 대학도 공부가 있고 뭐 석사 박사도 다 공부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공부가 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공부의 차원이 많아요. 정말이지 차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아는 바는 평생 저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아는 바로는 공부 중에 제일 가는 공부는 뭐다? 환경 공부다. 저는 정말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님은 다른 거 가르칠 때는 그게 제일이라더니 환경 가르치니까 환경이 또 제일이다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환경이 제일 학시 근수 공덕지다 했잖아요. 환경 안에서 공부라고 하는 거 뭐 딴 데서 다른 거 찾아서 이야기하겠어요? 공덕을 닦는 땅이단 말이야. 공덕을 그것도 부지런히 닦는 땅 수확하는 땅이다. 참
아, 이 환경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덕이 저절로 자라납니다. 이 봄이 이제 왔는데 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새싹들이 파랗게 솟습니다. 딱딱한 그 나무 가지에서 큰 연약하고 부드러운 새순이 도달합니다. 그 무슨 힘으로 그 딱딱한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참 그 내가 유유생일생이면 생일색이면 팔면귀청풍이라는 말을 내가 그 전부터 좋아했는데 유유생일색 오직 생기 삶 생기의 한 가지 그 색이면 팔면귀청풍이라 팔면에서 사방팔방에서 청풍 맑은 바람이 분다 맑은 바람이 헤어친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생기에 넘치는 삶을 살면은 옆에 사람도 같은 식구도 덩달아서 신이 나요.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약을 먹고 왔는가? 어떻게 저렇게 생기 발랄한가? 저 어떻게 활기가 저렇게 넘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희망에 들떠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기 넘치게 이렇게 열심히 수학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겁니다. 학시, 근수, 공덕지, 학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땅이 된다. 억의 급학 상 순행이면 지계와 수학하는 것을 항상 따라서 행할 것 같으면 순행할 것 같으면 일체열에 소친민이라 일체열에가 모든 부처님이 뭐 중생까지도 이웃집에서도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집에서도 친구들도 전부 칭미 아주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다 그렇습니다 소칭미라 모든 부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바에 아주 열심히 공부해봐요. 뭐 손자들에게 따로 공부하라 소리 할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이는 거, 뭐 보이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저절로 본받게 되고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지요. 일체열의 소칭민이라. 약상신봉 어여버리면 저 위에 첫 줄에 있었던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믿고 받을 것 같으면 정능 흥집대공양이다 고능이 큰 공양을 흥집 이렇게 모은다 그랬어요 대공양 우리 공양 많이 들어오죠 첫째 법공양이 많이 들어오고 먹을 것도 많이 들어오고 공양이 몇 달까지 밀려 있어요 떡 공양이 뭐 한 작은 예로서 일례로서 그 복공양 시대는 항상 공양거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대공양이 항상 일어나서 모이게 된다 양능 흥집 대공양이면 만약 능이 대공양 큰 공양을 흥집 일으켜서 모으게 되면은 피인 신불 부사인이라 저 사람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불법의 불가사의한 것을 믿게 된다. 공양 중에서도 법공양이 제일이잖아요. 우리는 법공양, 법공양, 법공양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우리 마음도 불가사의하고 사람이 첫째 불가사의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부처님도 알 수가 없어. 불가사의한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불가사의한 존재. 그 불가사의함을 믿게 된다. 약상신봉 의존법이면 여기 이제 위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항상
존법, 높으신 법, 불법이죠. 불법을 신봉할 것 같으면 정문 불법, 무염정이라 곧 불법을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싫어함이 없다. 염족, 싫어할 염자, 만족할 족자. 만족할 줄 몰라요. 제가 이제 환경 강사를 쓰면서 환경이 많다고 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러는데 나는 환경이 좀 더 있었으면 이거보다 한 10배쯤 더 있었으면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환경 공부 마지막 장 넘길 때 아쉬워요. 틀림없이 아쉬울 것입니다. 왜 환경이 요것뿐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또 그렇습니다. 무염족 싫거나 만족함이 없다. 양문 불법 피인 증문 불법 무염족이라 불법을 듣는데 우리가 신심을 내서 불법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실증도 없고 더 재밌고 더 신심 나고 더 환희심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교통도 어렵고 할 때 그 당나라 때 그 대당서역기 그 손오공이 그 소설로서 이제 표현했지만은 그 현장 법사가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부처님의 법, 이 법을 그 구해가지고 말에 싣고 오는 그 과정들 그게 얼마나 법이 법을 공부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심이 나는 거라. 이것을 많이 구해와가지고 인도에 가서 많이 구해와서 번역을 해서 이쪽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지 하는 그런 원력으로서 그런 일이 행해지고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전부. 이런 것은 전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때 그 어려웠던 그런 그 구법 이행은 참으로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다음에 약상신봉 청정성이면 양문 불법 무염족이면 만약에 불법을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염족함이 싫어함이 없을 것 같으면 피인 신법 부사인이라 또 법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 그 사람을. 부처님도 불가사의하지만 저 앞에는 신불부사의 그랬죠. 여기는 피인 신법부사의라. 법이 부사의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 법도 참 끝도 없고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요. 믿게 됨이니라. 약상신봉 청정성이면 여기는 이제 청정성 해서요. 훌륭한 스님들을 믿는다. 승가라고 승자는 승가라고 했으니까 출가한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승불교에서 승가라고 하는 것은 청신사 청신녀까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까지 사부 대중을 합해서 승가 불교의 단체 불교의 대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그렇게 아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또 이제 치우쳐서 이제 해석하면 출가한 스님들만 승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또 치우친 것입니다. 중도적이지 못해요. 그거는 절대 그건 편협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도 또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적득 신심 불태정이라 곧 그 사람 청정성을 믿게 되면 자신이 청정성이다 아주 훌륭한 승이다 승가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신심이 불태진다. 믿는 마음이 퇴진하지 아니함을 얻게 된다. 내가 훌륭한 승가다. 그렇게 하면은 퇴진하지 않죠. 조금 그 의무를 다하고 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전하지 않는 그런 그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약득신심불태전이면 만약에
믿는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함을 얻게 될 것 같으면 빈실력 무능동이다. 그 사람의 믿는 힘은 신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능히 그를 움직일 수가 없다. 무능동이다. 아주 신심이 견고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심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근사하잖아요. 이 참 믿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 시간에 그 신이 도운 공덕모라 하면서 그 신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같아요. 땅. 전부 땅을 의지해서 건물도 서 있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자동차도 굴러가고 비행기도 심지어 땅을 박차고 하늘을 납니다. 처음에 땅이 없으면 하늘 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땅이 근본이야. 그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이 제일 근본입니다.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또 믿음이 수승하고 믿음이 청정할 것 같으면 그만치 그 사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땅 위에 건립된 삶이 그마치 수승하고 아주 훌륭하고 청정할 수밖에 없죠. 또 믿음은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지팡이와 같다. 뭐 다리가 건강하고 아무 탈 없는 사람은 지팡이의 어떤 그 능력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지팡이를 늘 짚고 다니는 사람은 지팡이가 30% 내지 몸의 무게를 30% 내지 40%까지 버텨줘요. 어떨 때는 뭐 반 이상을 버텨줄 때도 있습니다. 아 그와 같아요. 그 우리가 사는데 믿음이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받쳐줍니다. 한 30% 내지 50%까지는 반까지는 우리 신앙심 믿음의 마음이 받쳐줘요. 그 믿음 불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살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결국은 신심으로서 불법을 믿는 신심으로서 결국 이겨냈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그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지만은 만약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심을 평소에 그리고 돈독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팡이와 같다. 몸을 받쳐주는 지팡이와 같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합니다. 아주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크게 자기의 그 어떤 그 가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기의 어떤 삶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아, 그 신기한 일이에요. 신심이라고 하는 게 알맹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야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힘을 행한다니까요. 큰 힘이 돼가지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여행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다른 행을 갖춘다. 앞에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른 것까지도 얼마든지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약덕신능 무능동에 만약에 믿음의 힘이 능히 움직일 수 없음을 얻게 되면은 즉득재근 정령리 그랬어요. 아니 비설신이 육건이 아주 깨끗하고 청명하고 영리해진다. 아 그렇습니다. 신심 있는 사람은요 초롱초롱해요. 아니 비설신이가 초롱초롱해. 특히 정신이 초롱초롱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미하고 뭐 항상 구름이 낀 것 같고 늘 흙탕물 같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신심 있는 사람은 재건 정명리 그랬어요. 정 깨끗하다 청정하다.
명자는 박다. 이자는 영리하다. 아주 영리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연세도 지금 하시고 한데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많이 영리해지셨죠. 아 저는 그렇던데요. 계속 공부를 아주 뭐 하니까 아주 훨씬 그 내가 그 전보다 훨씬 영리하다, 총명하다 그런 것을 아주 정말 그런 느껴요.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계속 갈고 닦으니까 녹슬었던 칼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지. 지혜의 칼이 아주 빛나는 거예요. 녹이 잔뜩 묻고 그리고 그게 아주 그 저 칼날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칼인지 무슨 등인지 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갈고 닦다 보니까 등도 생기고 날도 생기고 바짝바짝 빛도 나고 아주 날카로워지고 명정리가 돼. 아니 비설시 눈, 귀, 코, 혀 이게 전부 청명해져요. 냄새 못 맡던 것도 맡게 되고 안 들린 것도 듣게 되고 뭐 세상 분별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렇습니다. 약득 재건 정령이냐 만약에 모든 안위비설신 유권이 청정하고 밝고 영리함을 얻게 될 것 같으면 정령원리 악지식이다. 저절로 악지식은 악한 지식은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그거 분별할 줄 아는데 갈 길 안 갈 길 그거 모르겠어요. 옳다 그러다 모르겠습니까? 아주 분별력이 뛰어났는데 그래서 여기 악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또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그 혼동을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된다. 양능원리 악지식이면 만양능이 악지식을 악한 지식을 멀리 떠나게 되면 즉득 친근 선지식이다. 저절로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는 거지. 곧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미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선지식은 뭐다? 화엄경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서 절대 찾지 마세요. 절대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특히 말세 오늘날 같은 이 말세에는 사람은 저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제가 이제 걸망지고 한참 선지식 찾아다닐 때도 내 경전 보고 어록 보고 그 다음에 사람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서로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의지하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이나 어록을 의지해서 경전과 어록을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식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화엄경이 선지식이다. 화엄경보다 더 좋은 선지식은 없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가 저 입법계품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들의 대표주자 누구죠?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우리들의 대표주자야. 그 선제동자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이제 아이라고 돼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불보살 앞에서 늘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동자라고 한 거예요. 참 그런 표현도 근사하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또 이제 다음 선지식 소개하면 그 선지식 찾아가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분도 뭐 잘못 찾아간 선지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못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이들이 있어요. 보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기생 그런 이들도 있고 또 배사공도 있고 혹은 이제 불을 섬기는 외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선제동자도 의심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불에 뛰어들어가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의심스러운 선지식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의 실체가 다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 참 뛰어난 선지식이다 하는 그런 그 경전상에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있는데 지금 역사상으로 또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같이 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선지식은 솔직하게 저는 권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도 안 권하고 제게도 안 권하고 절대 저도 믿지 마라. 나는 선지식 하면 무조건 환경이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사람을 절대 선지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득 친권 선지식이면은 정명수석 광대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칭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능히 광대선 넓고 큰 선한 일을 수습하기는 닿게 된다. 그렇죠. 공부하는 일이 선한 광대선이야. 큰 선이라고요. 공부는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예의로 대접하는 일이라. 공부는 나를 예의로 대접하는 일이라고. 내 자신을 첫째 예의로 대접하는 일이라. 공부해서 남주나 하잖아요. 일단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이로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로서 대접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건 뭐예요? 광대한 선이라. 우리가 환경을 선지식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곧 광대한 선을 닦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훌륭한 선은 없습니다. 나에게는요. 우리들에게는 일단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할 수가 있고 무슨 가서 좀 그 불우한 사람들 돌볼 수도 있고 아주 봉사 좋은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요. 아주 많아요. 많지만은 일단 나에게 훌륭한 선은 뭐다? 환경 공부하는 일이다. 환경 공부하는 일이 일단 제일 가는 광대선을 수습하는 일이다.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양능 수습 광대선이면 만약에 광대한 선 넓고 큰 선을 수습하게 되면은 피인성취 대인력이니라 저 사람은 큰 인력 인의 원인의 힘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불과의 인력입니다. 부처가 되는 씨앗을 씨앗의 힘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뭐 봉사하고 뭐 하면은 그 나름대로 큰 그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복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건 그대로의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대로의 어떤 말하자면은 인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아주 수수한 공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수수한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결과를 부처 되기 싫어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 환경 공부 또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 부처가 되는 거, 뭐 다른 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내 의식주에 보탬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불법 공부 그 자체에 환희심을 느껴야 돼요. 그게 좋아야 돼요. 그게 순수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법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하는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많습니다. 비유컨대 등산하는 것하고 같아요. 등산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려면 왜 하필 등산만 해야 돼요. 집에서 방 안에서 운동해도 되는데 주변에 동네만 돌아도 되는데 근데 등산을 한단 말이야. 등산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른 뭐 근력도 생기고 신선한 공기 마셔서 기타 다른 병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등산이 좋아서 했어. 근데 등산이 좋아서 하다 보면 그것도 저절로 따라와. 불법 공부와 비유하면 그와 같아요. 불법이 좋았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 아주 재밌어. 아주 즐거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여타 인생 문제도 다 그 속에서 해결이 다 돼. 따로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환경 공부만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다 그 속에서 해결돼. 심지어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 공부에서 직장 문제 해결됐다고 오늘 기분 좋아서 내 이제 자랑하는 신도님이 있었어요.